genius under pressure, no question, I'm really special. Up at Ashland when I bless you, molest you, we're intellectual. It's a pleasure, it gets sexual. Women, limit complexion, quick connections, then ejections. My love is so ambidextrous. I'm a genius in perfection, a specialist in the exorcist. We're ex-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예. 유해충이 그 사람을 되게 해롭게 하거든요. 바라는 게 있어서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아니 그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는 바람이 그것도 있어요. 저희가 지금 안녕하세요. 앉으면 될까요? 앉으세요. 차렷.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들 우리한테 익숙한 분들. 익숙한 분들이죠. 우리 나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연예인 보는 느낌이에요. 네. 대통령. 아유. 대통령, 대통령. 실제로 뵙고 싶었어요. 아유, 제가 그 나오시는 후로 제가 거의 다 봤습니다. 아, 정말요? 예. 아유, 말씀 참 부드럽게 하시네요. 예. 서민 교수님, 오랜만에 뵈요. 오늘 뭐 기생충 얘기 하시는. 아닙니다. 저는 기생충 대통령으로 알려졌지만, 사실은 기생충보다 개를 훨씬 좋아하는 개빠 서민입니다. 몇 마리 키우세요? 6마리 키웁니다. 와, 막강하시다. 종류를 뭐 키우세요? 저 패키니지만 키웁니다. 패키니지만 중국 개죠. 중국 황실개라고. 네, 황실개죠. 반려동물을 키우고 또 사랑하는 분들이 다들 나오셨는데 오늘 좀 독특한 얘기를 듣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마시라 뭐 이런 주장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셉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개를 좀 키워보면서 개 키우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?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개를 충동적으로 이렇게 데려왔다가 바로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. 걔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쓸쓸히 죽어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가슴 차라리 키우지 말아라. 네, 차라리 키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러니까 사실 수의사 입장에서 뭐 동물 많이 키우면 돈 많이 벌고 좋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람만 키웠으면 좋겠어요.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? 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선택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. 뭐 견종을 선택하는 거,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들.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이 그 강아지한테 사랑에 빠지는 시간은 한 2주 정도밖에 안 돼서 짧아요. 근데 2주 뒤면은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어져요. 예전에 했던 걸 하고 싶어하죠. 두 손에 이제 휴대폰 갖고 싶어하고 뭐 나가 놀고 싶어하고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내려놓고 내가 돌보는 거에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키웠으면 좋겠어요. 무조건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.